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역시나 시즌7이 아직 안 넘어왔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쉬운 덱이랑 운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머딩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 뇸뇸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뇸뇸이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아요. 바로 조련사 시너지가 켜지는 거 아니면 버릴 거고요. 자, 우선 별 시너지를 잡아 놓겠습니다. 제일 쉬우면서 재밌는 거는 별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가다가 별 문장이 나오는 순간 게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 일단 일라오이 나왔죠. 일라오이도 별이에요. 자, 일단 조련사 시너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별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옛날로 따지면 처음에 삼용병, 삼요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나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일라오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 3원짜리 유닛이 많이 나오는 순간 바로 6별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별, 9별 여기까지 갈 생각으로 플레이해보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증강체를 한번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실버 증강체에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친구가 제일 좋아보여요. 부터만 있으면 공격속도랑 방어력을 얻는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보니까 3마리가 붙어있으면 받질 않습니다. 2마리가 붙어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둘둘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넣을 게 없으니까 당장 센 리신을 투입했고, 자, 아이템도 그냥 쇼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별덱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 캐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민첩사수 하나 들어가면 좋고요. 자, 자동으로 이웃수를 받아서 라이즈 쓰다가 조이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아 보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별덱은 거의 끝났어요. 자, 일단 바루스 하나 나왔고요. 자, 이 덱은 전부 다 삼성을 찍기 때문에 원래 삼성을 찍을 때는 레벨업을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상점이 다섯 번마다 별 덱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레벨업 쫙쫙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8레벨을 빨리 찍어도 결국에 니달리, 스카너 이런 1원짜리 유닛들이 삼성이 다 찍혀요. 자, 확실히 이제 삼성을 쉽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자체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 덱을 갈 게 아니라면 별 유닛들은 안 써도 됩니다. 자, 남이 잡아주면서 여기서도 그냥 5레벨 찍을 수 있으면 찍는데 지금은 찍을 수가 없죠? 자, 별이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블라디미르. 자, 블라디미르랑 나미가 요술사예요. 자동으로 요술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설명 읽어보시면 다섯 번 상점마다 주물력이 증가하고요. 그 용병처럼 무슨 구체를 하나 줍니다. 자,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올 수가 있고 아이템, 뭐 니코도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가 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 보니까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루스템 같은 경우에는 쇼진, 그리고 뭐 AP템, AD템 다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아이템이나 먹으면 되고요. 자, 지금 당장 센 아이템은 일단 지팡이 갖고 오면서 이온 충격기. 이게 좋아 보여요. 자, 벌써 유닛들만 보시더라도 거의 다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들어가면 효율이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법 저항력을 깎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신을 빼주면서 앨리스 스웨인이 들어갔을 때 되게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형상 변환자도 셉니다. 쇼지는 이온 충격기까지 전부 다 앨리스 줄게요. 자, 지금 굉장히 센 편이죠? 자, 그리고 또 앨리스 성능 보시면 한 마리 이렇게 잡았을 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그로도 풀리고 되게 셉니다. 딱 전투만 보더라도 앨리스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앨리스 캐리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에 관련된 유닛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도 되게 잘 붙죠? 돈 남으니까 민첩사수 잡아놓고요. 근데 하나 까먹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최후의 친구를 못 받고 있네요. 와, 일단 5연승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너지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남이 이성 붙었고요. 자, 이제는 6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턴에 6레벨 찍고 6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와, 용상자도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활용을 못하죠. 다음 턴에 6별이 들어가는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이자 보는 게 맞고요. 30원 이자 챙기겠습니다. 자, 물론 용을 보는 순간 용으로 덱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별 투입해주고요. 자, 쇼지는 바루스, 이온 충격기는 일단 2성인 스카너. 6렙 찍으니까 짝꿍 지금 두 마리씩 생겼죠? 딱 봐도 지금 왼쪽 시너지를 보시면은 요술사 한 마리, 민첩사수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 7렙 단계에서 하나,
팔렛 단계에서 하나. 자, 그렇게 챙겨주면 되고요. 어떤 유닛한테 아이템을 먼저 줬냐에 따라서 뭐부터 넣을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바루스한테 아이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첩사수가 먼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장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면 심장은 패스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온 충격기를 쓰고 있다 보니까 기계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계 전문가는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추가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온 충격기 직접 피해, 스태틱을 또 주기 때문에 직접 피해. 자, 그리고 지로 차원문, 태블망이나 모렐로도 통할 것 같고요. 자, 40원 이자 받아주면서 자,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는 거에 제일 맞는 것만 선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연승이다 보니까 리롤을 좀 돌려가지고 이성을 붙여도 됩니다. 다른 덱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 무조건 붙어요.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이거는 그냥 돌리겠습니다. 자, 보통 리롤은 7렙이나 8렙까지 간 다음에 돌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돌려놓고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자, 반짝반짝 빛날 때 나오는 겁니다. 바루스랑 일라오이도 페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만 더 누르면 되죠? 이렇게 일라오이 붙었고요. 한 번 더. 좋습니다. 방금 상자에 돈도 나왔고요. 완전 사기예요. 이 별덱이 약하지만 이렇게 이성작이 잘 되면은 당연히 중간 단계에서 약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세죠? 자, 심지어 삼성 찍는 것들도 다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 서버 넘으면 1티어 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템도 지금 스태틱이랑 이온 충격기가 있기 때문에 스태틱을 더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 증강체 때문이죠. 자, 없으면은 일단 조끼 아니면 망토 4원짜리 갖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레벨 찍으면서 자야를 바로 넣어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뭐 아니면 레벨업하면서 좀 돈이 딸린다? 이자를 보고 싶다? 그럼 자야를 팔고 이지를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지를 쓸게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이템 같은 경우는 조끼를 갖고 오면서 태블망각을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이온 충격기랑 스태틱을 같이 만들지 않아요. 마법 저항력을 깎는 거는 중첩이 안 됩니다. 그냥 이번엔 증강체 때문이죠.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9연승이야. 자, 바루스 잡아주고요. 물론 안 겹치면은 더 빨리 나오겠지만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여기는 리롤덱이라고 해서 지금 5레벨에서 멈춰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진 않고 저기가 죽으면은 그때 삼성작을 노리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10연승 좋아요. 자, 민첩사수 바꿔주고요. 자,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챙겨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민첩사수를 트위치로 받는 게 훨씬 좋네요. 자, 트위치가 들어가면은 길드 시너지까지 챙길 수가 있죠. 자, 길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버프입니다. 트위치가 들어갔을 때는 공격 속도가 올라가요. 자, 이제 남은 건 아이템인데 일단 바루스한테 곡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태틱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제 나머지 아이템을 이제 서풍을 줄 것이냐 벤시의 발톱을 줄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둘 다 좀 별로로 보입니다. 자, 벤시를 받으려면 최고의 친구 효과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서풍 같은 경우에도 저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수은장 시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최고의 친구 때문에 배치 저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전부 다 아이템 관련이죠? 재료 꾸러미로 조합 아이템 3개를 얻는 것보다는 휴대용 대장간으로 1코어를 얻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자, 딜템은 꽉 차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로켓 주먹이에요. 자, 로켓 주먹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자, 남이 삼성.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삼성이 찍힙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즈가 8렙 단계에서 들어가면 깔끔해요. 그럼 2길드까지 들어가면서 요술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즈가 조이로 바뀌다 보니까 수은장 시티 미리 라이즈한테 넣어놓으면 되고요. 자, 벨트는 태블망이나 모렐로 만들겠습니다. 자, 넣을 게 생기니까 바로 8레벨 찍었죠? 라이즈 없었으면 8레벨 안 찍었고요. 어때요? 운영 되게 간단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한다? 그냥 9레벨까지 가던가 아니면 8렙 단계에서 삼성작을 노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이 들어가려면 9렙 찍은 다음에 한 마리를 빼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민첩사수를 빼면 되고요. 자, 극후방 갔을 때는 이제 트위치 빠지면서 구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겠죠? 물론 여유가 없을 때는 용을 안 써도 됩니다. 구별까지 안 가도 돼요. 자, 구별은 아이템을 뜯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우솔은 별로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13연승. 자, 조이 먹으면 대박이죠?
자, 이제 벨트가 남았기 때문에 조끼를 갖고 오면 스태블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바루스 잡고요. 배치도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챔피언에 대한 스킬 숙련도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이제 배치를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루스 궁이 주위로 퍼져나간다. 자, 그럼 이렇게 라이즈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루스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속박을 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바루스 삼성이니까 지금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3코 삼성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피 100, 여기는 피가 7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용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5코 이성 같은 거 두 개 들어가면 딱딱입니다. 뭐 바드 이성, 파이크, 뭐 소라카 이런 유닛들을 써주면 되게 또 셉니다. 자, 여기도 이긴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연승할 거는 조금 예상이 됐는데 15연승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받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나미가 삼성이기 때문에 도적의 장갑 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반이니까 거학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로 차원문을 주거나 둘 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무조건 거학인데 지금 증강체를 보면은 지로 차원문도 또 좋아 보이긴 합니다. 거학이냐 지로시냐. 자, 탐색을 먼저 해보면 됩니다. 자, 보니까 삼성들이 많이 없죠? 자, 그럼 이건 그냥 지로 차원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9레벨을 찍는 것보다는 조금 돌려가지고 삼성을 마저 찍을게요. 지금 남은 별 유닛이 죽었죠? 자, 일라오이 삼성. 자, 트위치 버리고 찍고요. 다음 턴에 다섯 번 더 돌려가지고 바루스까지 찍으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딜러들 다 끌려고 난리 났죠? 자, 설마 피백승 가나요? 자, 그러니까 별덱은 지금 완전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16연승. 자, 니달리 잡고요. 바로 찍었죠?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1코 삼성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9레벨까지 가면 됩니다. 자, 나미한테 벤시랑 성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바루스 옆에 붙여놓도록 하고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라이즈만 조이로 바꾸면 됩니다. 자, 트위치는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와, 좋습니다. 자, 템도 진짜 막 줬어요. 그냥 리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덱입니다. 조이 나왔고요. 자, 길드가 빠진 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이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1신비술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9렙 찍고 바드 같은 거 들어가도 되고요. 자, 조이는 이렇게 랜덤으로 갖고 옵니다. 저 잔나공이랑 럭스공 나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메인 캐리로 쓰는 거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조이 같은 경우가 이상한 스킬을 갖고 올 땐 또 되게 약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민첩사수로 갖고 오면서 트위치를 빼고 5코 이성을 집어넣거나. 자, 이거는 민첩사수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지를 나왔죠? 9렙 찍으면은 4 민첩사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9렙에 바로 찍어버립니다. 어차피 보상해서 돈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징을 조이보다는 니달리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물론 조이를 주면서 공속을 증가시킨 다음에 스킬을 빨리빨리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지금 조이 스킬입니다. 이거 우적 효과가 나왔는데 그 조이 스킬이고요. 진짜 피백성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돈 아끼지 않고 그냥 계속 쓰겠습니다. 자, 니달리 한 마리 남았죠? 트위치 일단 붙이고요. 자, 이즈랑 애쉬랑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벤시 때문에 코르키를 땡겨오진 못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제일 세 보여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데이지가 나왔는데 이 조이 스킬입니다. 근데 저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군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겼죠. 야, 여기까지 이겼으면 진짜 피 100이다 자, 니달리 찍었고요. 근데 이렇게 9레벨을 막 찍은 다음에 돈을 써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9별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이템이 나오고요. 2렙 갈 때 7렙이나 8렙 단계에서 아우솔이 빨리 나오면 대박이지 않을까. 자, 수은자시티도 충분히 쓸만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솔 나왔죠. 자, 이러면 그냥 민첩사수를 두 개 내려주면서 아우솔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블라디 삼성 결국에 다 찍혀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소라카는 좀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검까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못 이기는 곳이 한 군데라도 생긴다면은 바로 아웃을 버린 다음에 소라카 2성, 바드 2성 네, 이렇게 투입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또 데이지 나와가지고 우리 아군 때리고 있죠? 좋아요. 아, 이거 진짜 피 100이네. 자, 스카너 찍었고요. 보상에서 아웃을 한 마리 나왔죠? 10원을 준 겁니다. 자, 조이 잡아주면서 자, 이러면은 마지막 전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이 팔고 아우소를 2성을 붙인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4스테이지 때 야스오 2성 뽑은 곳입니다. 근데 웃긴 거? 지금 야스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게임 끝났죠? 야,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별덱을 했는데 이 덱은 진짜 쉬웠죠. 생각할 것도 많이 없고 덱 운영도 쉽고 기억할 거는 그냥 바루스부터 아이템 챙겨주기. 자, 아무렇게나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